빈클럽들은 여러분들 휘둘러져야 됩니다. 휘둘러지기 위해서는 한쪽이 버티고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골프클럽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클럽만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우드, 유틸, 롱아이언. 자, 오늘은 통합적으로 긴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긴 클럽을 잡으면 일단은 스윙을 크게 하고 몸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공을 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 좋아지는 습관이 나와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차례 영상에서 지금 이 왼쪽의 공간에 대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왼쪽 골반이 막아져야 된다, 이런 레슨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헤드의 길,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움직임, 그래서 뿌려지는 느낌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긴 클럽들은 휘둘러야 되는 클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공 하나 두시고 이 공을 그냥 헤드만 쫙 밀어내면 돼요. 일단 우리 골반의 움직임을 먼저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지금 오른쪽 어깨는 지금 이렇게 같이 안 나오죠. 오른쪽 어깨가 안 나오고 골반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왼쪽의 광배근, 옆구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면서 지금 제 왼쪽 다리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펴지죠. 펴지죠. 오른쪽 어깨는 나오지 않고 계속 뒤에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모션을 봤을 때 왼벽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헤드만 쭉, 이 노란색 선 안쪽으로 이렇게 오는 느낌이 아니고 공과 함께 헤드 페이스가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쭉 나가죠. 다만 지금 잘 보세요. 제 오른손바닥이랑 클럽 헤드랑 이게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왼쪽 옆구리 광배근이 늘어날 수 있게 골반만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헤드만 쫙. 그러면 지금 상체는 뒤에 있는데 하체에서의 체중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양팔이 쭉 뻗어집니다. 그런데 내 머리가 같이 이렇게 공보다 선행이 되면서 가면 어프로치 하듯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양팔이 지금은 펴져 있지만 칠 때는 무조건 치키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셋업 상태 그대로 하나, 둘, 양팔이 교차가 되면서 클럽 헤드랑 제 오른손바닥이 지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오른팔이 어깨랑 턱 사이 목 공간으로, 이 목으로 해서 끝나야 돼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로우 피니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번 시간에 고늘 어드레스 기억하시죠? 그 어드레스까지 살짝 만들어 주시고 백스윙은 충분히 턱을 계속 아래로, 상체는 뒤에 머물러 있게, 그리고 빨리 클럽 헤드가 감겨서 시선이랑 같이 끝난다. 지금 팔로우스로 해서 피니쉬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동작이 없죠. 근데 치고 나서 또 이렇게 하시면 불필요한 동작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이미지를 그려 드릴 겸 몇 개 더 쳐볼게요. 턱은 항상 살짝 계속 내려놓고 상체는 계속 뒤에 있는 느낌. 그래서 양팔이 내가 피지 않아도 그냥 쭉 늘어나게끔, 그리고 헤드를 빨리 감아서 시선이랑 같이 끝난다. 긴 클럽들은 여러분들 휘둘러져야 됩니다. 휘둘러지기 위해서는 한쪽이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클럽 헤드가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드라이버, 우드, 유틸, 롱아이언 이런 클럽들은 어쨌든 상체가 뒤에 머물러 있어야 클럽 헤드가 뿌려지면서 휘둘러집니다. 그랬을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만 오지 않게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상체가 같이 가면 치키닝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아까 제가 주의해야 될 점, 턱을 내리고 팔로우스루 이후에는 손을 더 뻗어서 가지 말아라, 빨리 클럽 헤드를 감아줘라,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해주시면 긴 클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